권영진 대구시장의 핵심 선거 공약인 시민 원탁 회의가 어제 처음으로 개최됐습니다. 500명 시민이 원탁에 둘러앉아 대구시 안전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이 공약으로 내세운 시민 원탁 회의가 어제 오후 대구 세인트 웨스트 범어점에서 성별과 나이, 직업 등을 고려해 선정한 500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원탁 회의는 참석자 10명씩 총 50개 원탁에 나누어 앉아 대구 시민으로 나는 무엇이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하는가를 주제로 한 토론과 안전도시 대구를 위해 무엇을 바꿔야 하는가를 주제로 한 토론으로 진행됐습니다. 또 모든 토론 참가자 1인당 발표 시간을 1분 30초가량으로 제한했으며, 이후 상호 토론을 거친 뒤 무기명 투표로 원탁별 토론 결과를 모은 뒤한 차례 더 투표를 거쳐 최종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